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보시고 계신 제품은 LG 옵티머스 G 제품입니다. 옵티머스 G 제품은 퀄컴사의 쿼드코어 프로세서 스냅드래곤 S4 프로를 탑재하고 있으며 LG 디스플레이의 트루 HD IPS 플러스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화학의 리튬 폴리머 배터리, LG 이노텍의 1300만 화소의 초슬림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이 옵티머스 G의 기능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옵티머스 G의 기능 중에 Q 슬라이드 기능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동영상이나 DMB 시청 중에 문자나 카카오톡 같은 메시지가 오셨을 경우 홈 버튼으로 나가셔서 확인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저희 옵티머스 G는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을 때 메시지가 오면 동영상 화면을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화면을 두 개의 다른 화면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Q 슬라이드 기능이 있습니다. 요 위에 있는 버튼으로 선명도를 조절해 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조절해 주신 다음에 사용하는 거고요. 다시 동영상으로 원상 복귀하는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또 동영상 재생 시에 줌 인 아웃이 가능한 라이브 줌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줌 인을 하셔서 좀 더 자세하게 동영상을 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기능을 하나 더 설명해 드리자면요. 저희가 보통 전화 통화를 하셨을 경우 그 메시지 같은 거를 메모를 하고 싶을 때 적을 때가 마땅히 없을 때 좀 난처한 경우가 많은데요. 옵티머스 G에는 이제 Q 메모라는 기능이 있어서 Q 메모를 누르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전화번호나 메모를 하신 다음에 다시 누르시면 전화번호를 만약에 저장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다이얼을 바로 누르셔서 메모지에 있는 전화번호를 바로 다이얼로 바로 등록을 하셔서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